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쇄 지진의 사망자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재해시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시점인 72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피해 현장에서는 필사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새벽 규모 7.3의 강진으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나미야수무라. 재해시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시점인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구조대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실종된 사람은 모두 8명. 주택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색작업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애같합니다. 은퇴 후 멋진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던 아버지.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 평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아들은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일 1차 지진 후 구마모토 본가로 돌아왔던 아버지를 말리지 않은 게 한스럽습니다. 뉴스 밑에 미츠카테다카라 마다 노즈미 아르노 카나 토 드레 미츠카테 모라이 파키토 기적의 생존 소식을 염원했지만 매몰 현장에서는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규슈 지역에서는 여진이 무려 600차례를 넘어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여진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연쇄 강진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피해 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YTN 최명신입니다.